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절에서 16절 믿음.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진 본문은 믿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의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기대,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특히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언제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에 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줍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선한 싸움을 해나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